이사야 24장.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수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25장.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의 떼약볕에 열기를 찍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걸은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걸음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26장.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